만혼의 꿈을 쫓아 배우자를 찾아 나선 7명의 남자들. 나이도 직업도 다르지만 그들은 같은 꿈을 꾸고 있었고 그래서 비슷한 경로를 걷기 시작합니다. 평생의 반려자를 찾기 위해 각기 다른 결혼 업체에 가입한 남자들. 그런데 모두 다른 경로로 선자리에 나갔는데 하나같이 같은 여자를 만났습니다. 20명 중에 12명이 만났습니다. 13명인가. 성 바꿔가지고, 이성 바꿔가지고. 제 때문에 저는 프로필을 받았어요. 내가 이름이 4개거든요. 이름이 4개고, 나이도 한 4개 5개 쓰고. 이런 사진 하나 있고. 근데 이름이 X로 쓰고. 여러 남성들이 선을 봤다는 여성 박 씨. 맞선 상대가 바뀔 때마다 그녀의 이름도 나이도 조금씩 바뀝니다. 35세로 가는데 그리고 38세로 돼. 근데 나이가 좀 많은 사람한테 나이를 높이고 나이가 어리면 예를 들어서 여자가 35세인데 이제 남자 32세면 30세로 줄어옵니다. 맞선 상대에 맞춰 나이를 고무줄처럼 느렸다 줄였다 한다는 박 씨. 저하고 한 달 동안 교제를 했어요. 한번 만나고 그 다음부터 자기는 시간이 안 돼서 못 만난다는 거. 뭐 일 때문에. 아니 토요일날도 일하고 일요일날도 일하고 왜? 토요일날 일하는데 저는 그러니까 내가 하도 의심이 나갖고 그 여성하고 만났던 커피숍이 있어요. 토요일날 가서 한번 지켜봤어요. 박 씨와 선을 보고 연인 사이가 됐다는 형만 씨는 교제 직후부터 이리저리 자신을 피하는 그녀가 의심스러웠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자신이 선을 본 그 자리에 가봤다가 또 다른 남성과 선을 보고 있는 박 씨를 목격했다는 겁니다. 알고 보니 그녀는 여러 결혼 업체 회원으로 등록된 프로 맞선러였습니다. 신경전은 거기 업체에서 꼭 추천해 준다는 거예요. 꼭 이 여성 괜찮다, 뭐 꼭 만나봐야 된다. 꼭 추천해 준 첫째 1순위. 모든 조건을 맞선 상대에 맞춰 선자리에 나타나면서도 여전히 짝을 찾지 못한 프로 맞선러 박 씨. 문제는 이런 수상한 여인이 또 있다는 겁니다. 방송에도 출연한 적이 있는 최 씨 역시 여러 업체의 소개로 선자리에 나온답니다. 그녀 역시 맞선 상대에 따라 프로필이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남자들은 얼굴 빼곤 프로필을 받고 등장하던 이 여성들이 아마도 결혼정보업체에서 고용한 아르바이트생이라고 의심합니다. 심지어 그녀들 중엔 이미 결혼을 한 것으로 보이는 여성도 포함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저런 말은 처녀 입에서 결혼하면 안 해본 여자 입에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말이다. 분명히 저거는 결혼을 했고 애도 있을 수 있다 이래가지고 뭐 텔레그램에 보이더니 자기 따라오고 있는 차이. 수상한 맞선에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남자들. 그들이 가입한 결혼정보업체들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쪽에 처음에 소개시켜주거나 상담할 때는 뭐 12살, 15살까지, 16살까지 소개시켜줘요. 다른 말이 뭐냐면 노숙자라도 돈이 없어도 사람만 괜찮은 뭐 북한 여자들은 결혼한 사람들 많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건너온 새터민 여성을 전문적으로 소개해주는 특수 결혼정보업체였던 겁니다. 그들은 예로부터 유명한 남남북녀를 모티브로 틈새 시장을 노렸습니다. 진짜 결혼하려고 진실성 있는 남자를 만나고 싶어서 여기 찾아온 거지. 우리는 여기서 태어나지 않고 뭐 북한에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마음속에는 그래도 아직도 남아있어. 북에서 남으로 넘어온 수백 명의 여성 회원이 가입돼 있다며 남남북녀의 인연을 맺어주겠다고 나선 업체들. 나이 먹은 사람한테니까 나이 먹은 사람들은 북한 여자들은 외롭기 때문에 혼자 있기 때문에 의지할 데가 없어서 아버지 같이 나이 많고 의지할 사람을 좋아하는 여성이 상당히 많다. 북에서 온 여성들은 나이도 재산도 외모도 따지지 않고 오직 성품만을 본다며 진실한 사랑을 찾을 수 있는 기회라고 했습니다. 한국 남성과 북한 여성분을 매칭 해서 결혼을 하면서 결혼정보회사를 차렸어요. 문제 그 방송을 본 게 불행의 시작이었습니다. 그거를 이제 우연한 계기로 부모님하고 같이 보게 됐어요. 아이고 저 여자 이쁘네 이러고 저는 이제 나갔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 사이에 방송국에 전화해서
이제 이런 분을 좀 만나고 싶은데 뭐 어떤 방법이 있을까라고 아마 방송국에 문의를 하니까 방송국에서 이 해당 업체에 전 연락처를 주셨죠. 자신을 1등 신랑감이라 칭해주는 업체의 환영에 마음이 동했습니다. 저에 대해서 되게 좋게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 이 정도면은 뭐 조건이 상위권이기 때문에 아마 좀 괜찮은 분을 만나실 수 있을 것 같다. 아, 이게 실제로 그러면 작성을 같이 하신 거예요? 네. 300 부가세 포함 330만 원입니다. 상황에 따라 성원이 안 될 시 서비스 12개월 동안 진행해드립니다. 하지만 프로마선러로 소문난 박 씨 등 몇몇 여성과의 만남 뒤 더 이상의 선자리는 없었습니다. 이 매칭 담당하는 실장하고 통화를 했는데 매칭이 뭐 운이 좋으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계약 끝날 때까지 못 되는 수도 있고 그건 좀 사실 봐봐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사기를 당한 것 같답니다. 남남북녀를 표방하는 결혼정보업체는 국내 약 30개. 우린 그중 꽤 유명한 한 업체에서 결혼 상담을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저희 원장님 세탁을 분이시고요. 15년 되셨어요, 저희 원장님. 한국에 정착한 지 오래된 세터민이 대표로 있다는 업체는 그만큼 믿을 만한 여성 회원도 많다고 자랑합니다. 남남북녀 커플이 저희가 성원돼서 이렇게 사는 거 보면 이상하게 잘 맞아요. 굉장히 가부장적이라서 동갑내기끼리 남자를 좀 어리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나이대에 많은 남자를 원해서 저희가 그거를 보고 통계를 냈을 때 띠동갑 어리신 분까지 매칭을 가능해요. 기본이 띠동갑. 상황에 따라 그 이상의 나이차가 나는 여성도 소개시켜줄 수 있답니다. 저희가 1년 동안 관리가 들어가고 가입비는 부가세 포함 330이고요. 카드 결제 가능하시고 그리고 만약에 고객님이 나이차를 더 원하시면 청사 이럴 때는 550이세요. 네, 그렇게 되는 거고 좀 돈을 더 내면은 젊은 분도 가능하고 추가 금액을 내면 20살 이상 어린 여성들도 무한 소개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완전 말투하고 그냥 완전 다른 거예요. 그냥 소비자 고발원에 뭐 하든지 아니면 내 나름대로 방법을 강구하겠다 그랬더니 그때 얘가 꽃방에 계더라. 아이고 그러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나 그런 거 하나도 안 무서워요. 그러니까 업체가 준비된 몇몇 여성들과의 맞선만 주선한 뒤 가입비를 챙기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일까? 우린 가장 많은 남성들과 맞선을 본 일명 프로 맞선러라 불리는 여자 박 씨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많이 맞선을 나가셨잖아요. 그렇게 많이 나가진 않았습니다. 저는 많이 만나지를 않았어요. 몇 번 정도 나가셨어요? 저는 무제한이라고 해서 횟수에 대해서는 저는 모르고 있어요. 몇 개 업체 혹시 가입을 하신 거예요? 그거를 제가 노코멘트 하고 싶어요. 몇 개의 회사로 알고 있나요? 그 본인이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신이 가입한 결혼 업체를 몇 군데나 알고 있냐고 되묻는 박 씨. 돈을 받고 맞선 자리에 나오는 게 아니냐는 질문을 하자 PD님, 저는 억울합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저는 시집 가려고 결혼정보 회사에 등록을 해서 소개팅을 본 죄밖에 없어요. 그게 죄라고 하면 죄입니다, 지금. 왜 내가 이렇게 공격을 받아야 하는지. 이게 솔직히 이거 결혼정보 회사에 가서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왜 나한테, 그 사람들이 나한테 가입을 했어요? 우리 역시 궁금합니다. 선자리마다 이름과 나이가 바뀌는 그녀들의 사정을 업체들은 정말 몰랐는지 말입니다. 출제하는 데 없어요. 저희는 이탈출인 학생들도 다 봤고요. 등본하고 흔히밖에 다 봤어요. 거기에 써 있는 나이로만 한 나이가 맞다고 100% 할 수가 없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나이가 좀 젊다고 하면 오히려 기회들이 많다고 생각해서 줄이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분들은 한국에 오면 가명을 쓰는 경우도 또 많아요. 그리고 개명을 하는 경우도 여성 회원들이 개명을 하거나 스스로 나이를 속이는 걸 업체가 몰랐다는 주장입니다. 또 다른 업체의 대표는 일단 부인부터 합니다. 그런 일은 없어요. 왜? 나이가 다르다. 나이가 다르다. 서류를 다 받고 이걸 보관한 게 다르죠? 왜 다르래요? 그럼 이분 보시겠어요? 이건 틀린 거예요. 이 나이예요. 이 나이. 이거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우리 회사에서 맞는 건 맞지만 사람인지라 뭐 수익이 남에 떨어질 수 있다고 이 사람 실수한 거 맞아요. 누구 실수? 우리 매칭팀에서 실수한 거죠. 프로필 제작 과정에서 작은 실수를 했을 뿐 고의로 바꾼 건 아니라는 겁니다. 소문시켜드리는 건 새로운 그건이고 아니면 안 써주겠죠. 최소한 1년 안에 다른 분들도 소개시켜드려요. 5명, 6명, 7명도 했잖아요. 자기라도 아무리 북한에서 왔다고 해도 너무 막
60살 먹고 30살을 소개시켜달라고 솔직히 있어요. 그럼 매칭이 조금 어렵기는 해요. 또 처음에 그래 무조건 예쁜 여자만 찾아요. 남성 회원들이 까다롭게 굴어 커플 성사가 잘 안 된 것일 뿐 아르바이트 여성을 고용해 가짜 맞선을 주선한 거라는 남성들의 주장은 억지라고 했습니다. 저는 양쪽 다 알잖아요. 만남을 하고 있는 거는 남성분들이 솔직히 너무 무조건 예쁜 여자만 찾고 어린 여자만 찾아요. 우리 북한 사람도 솔직히 여기 와서 가족을 찾아서 오긴 했잖아요. 힘들게 왔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터무니없게 여성분들한테 나가서 너무 매너없이 경찰까지 오고 막 이런 것도 있어요. 지나가서 어리고 예쁜 여자만 찾는 남한 남자들 때문에 오해를 사고 있다며 은연중에 남성 회원들 탓을 하기도 합니다. 전문가는 이들 업체가 남남북녀라는 네 글자에 담긴 한국 남성들의 환상을 교묘하게 이용한 것 같다고 지적합니다. 허망한 망상을 하지 말아야죠. 북한 여자들이 다 눈이 멀었다고 아니 그래서 무조건 나이 많은 남자를 좋아한다고 해서 저보다 20살 이상 되는 남자하고 사귀겠어요? 북한 여자나 뭐 남한 여자나 같고요. 그다음에 이를 목적으로 이 많은 사람을 만나게 해줘야 되니까 이 만날 사람은 적고 자꾸 만나는 줘야 되겠고 그 수요를 맞춰줘야 돈에 그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말하자면 편법을 쓰는 거죠.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뭐 돈 아프게 말하면 사기를 치는 거고요. 대표 한 명이 우리에게 은밀한 제안을 합니다. 회사 대표랑요 여성 회원님하고 대화해요. 다른 사람도 거기 나가고 이런 건 자료까지 인식이 되고 웬만한 건 다 확보하고 있어요. 99%가 100% 다 그 사람들이 말한 거랑 똑같을 거예요. 거의 대신 그게 있어요. 제가 우리 회사는 거기서 빼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거를 빼주는 조건 안에 제가 이걸 다 드릴 수 있어요. 다른 회사가 사기를 저질렀다는 증거를 제공할 테니 자신의 회사에 대한 취재 내용을 방송에서 빼달라는 겁니다. 젊고 어린 북한 여성들을 소개해주겠다며 돈을 챙겨간 사람들. 이름과 나이를 바꿔가며 선짤에 나온 여자들. 그들은 목숨을 걸고 넘어온 남한 땅에서 대체 무엇을 구하고자 했을까. 너무나 선명해 보이는 그들의 속셈을 남한 남자들은 왜 처음부터 눈치채지 못했을까? 생각이 참 복잡해지는 밤입니다.